지푸른 바다는 여행자의 마음을 설레게 하죠. 타도해의 나라, 인도네시아의 동쪽 소순다 열도에 위치한 순바섬입니다. 제주도의 약 6배 크기인 이곳은 독특한 문화를 갖고 있는데요. 힌트는 이겁니다. 바로 배죠. 해안가 언덕에 늘어선 고인돌은 망자들의 배를 뜻하고요. 지붕이 뾰족하고 높은 집은 육지의 배라는데요. 이 독특한 섬에 사는 마테우스 가족에겐 어떤 특별함이 있을까요? 산속으로 가다 보니까 섬이라는 생각은 별로 안 들고 거의 밀림으로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순바섬의 서쪽으로 1시간 반. 마테우스 가족이 사는 코디마을로 향합니다. 어떤 이들을 만나게 될지 기대가 큰데요. 먼저 많은 아이들이 눈에 띕니다. 안녕하세요. 야, 이걸 둘러주시는구나. 야, 이게 환영 인사치고는 상당히 감사합니다. 야, 단라벨 드리머 가시 기타 가는 오랑 바로 양 나타. 제가 이걸 덜컥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쪽 인심이 이런가 봅니다. 이렇게 처음 보는 사람인데 저를 이렇게 선뜻 여기서 이렇게 손님으로 접대해 주시고. 아이들 보셨죠? 가족 수가 궁금했는데요. 가족분이 몇 분인지. 주냐 이스트리아 두아 블라스 아낙 리마 포로 두아 두투 두아라토 세블라스 제테 티가. 저희 식구들 다 합쳐도 12명이 안 되거든요. 이네 이분의 사야 이스트리 Istri yang ke-12 yang bungsu. Kami dengan Bapak menurut jodoh. Kita biar cari yang bagaimana juga, tapi Tuhan dia sudah menentukan jodoh, maka saya terima Bapak ini. 12명의 부인에 270여 명이 넘는 대가족이라니 상상 초월입니다. 순식간에 모인 아이들만 해도 70여 명. 환영에 대한 담요도 할 겸 가족 사진을 찍었는데요. 오케이. 여기만 봐도 위에 꽉 차죠. 이렇게 많은 아이를 찍은 건 저도 처음입니다. 놀랄 일은 이뿐만이 아닌데요. 대가족이다 보니 식사 준비는 또 어떻겠습니까? 2 kali masak untuk makan orang banyak sebentar. 아이들도 고사리 손을 보태는데요. 잡은 돼지를 날라 손질하는 겁니다. 한 끼 식사에 돼지 두세 마리는 기본인데요. 돼지를 해체할 때면 한바탕 소란이 벌어집니다. 도운 정도에 따라 먼저 좋은 부위를 차지하니 세상에 공짜는 없는 거죠. 그런데 모두가 만족하는 건 아닙니다. 따뜻한 대가족 살림이다 보니 모두들 고기 삼매경인데요.
뜨거워도 한 입. 개가 쳐다봐도 모른 척하고 한 입입니다. 가족들의 식사 준비만 봐도 마을 잔치 분위기인데요. 그릇 보세요. 이거 그릇 쌓여있는 거. 이거는 군대에서 먹던 밥보다 더 양이 많네요. 와, 밥 양만 봐도 보통이 아니죠. 한 끼 식사에만 쌀 50kg이 든다는데요. 사람이 많다 보니 남자 어른들 따로 아이들 따로 먹습니다. 아이들 표정만 봐도 배가 부릅니다. 환영의 뜻으로 부르는 숨바의 전통 노래입니다. 할머니의 추임새가 참 신기하죠? 마테우스 씨도 흥이 겨워 어깨가 들썩이네요. 자, 이제 가족이 사는 집을 구경해볼까요? 거실에 이 웬 속불이 이렇게 물속불 맞죠? 이게? 이게 탈루 카르바우, 카르바우 yang dipotong sudah dimakan dia dagingnya. Ini tanduknya, tanduknya, tanduk. Kadang juga laku juga kita jual, orang beli juga. Ini babi, taring babi ini. Sudah dimakan dagingnya, taringnya ini. 대나무와 풀로 지어진 집은 건조한 열대 기후에도 시원하다는데요. Di sini dengan di sana bisa tidur baring. Sedangkan di sini tempat masak nasi untuk siang malam. 집안에는 이렇게 화덕도 있습니다. 밖에서 볼 때도 지붕이 굉장히 높았는데 안에서 이렇게 보니까 거의 끝이 없습니다. 새까매 가지고. Model rumahnya orang Sumba. Bukan dia tinggi begini semua tapi ada juga yang buat tidak sama dengan ini rumah. 섬 사람답게 배를 형상화한 순바의 전통집. 돈이 많고 신분이 높을수록 지붕도 높아진다네요. 마테우스 씨는 막내 아들과 함께 흩어져 사는 다른 가족의 집을 종종 들렀는데요. 요즘 자주 찾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이 쭈쭈 사야. 쭈쭈. 쭈쭈. 바로 얼마 전 출산한 손녀의 집입니다. 생후 70여일 된 막둥이 증손자 때문이죠. 270여 명의 대가족을 이끄는 가장이지만 우는 아기 앞에선 어쩔 줄 모르는 할아버지입니다. 야, 그때 선앙. 그때 선앙. 그리고 그때 답답했지. 그때 선앙. Bahwa keturunannya saya ini sudah makin besar, makin banyak, makin berkembang begitu. Jadi saya senang. Hanya berbalik-balik ini hampir wajar dalam dia. 278번째 자손의 탄생. 마테우스 씨에겐 이 아이들이 보물인데요. 자식들과 손자들이 가정을 꾸려 근처에 하나둘 분가해 이젠 마을을 이룰 정도입니다.